지금부터 암호학 1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컴퓨터 보안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암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수업입니다. 암호학, 영어로는 크립토그래피라고 합니다. 크립토는 비밀이란 뜻이에요. 그래피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즉, 비밀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따져볼까요? 우선 암호화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야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기밀함을 유지한다는 뜻에서 기밀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지 내용을 볼 수 없다고 암호화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용이 조작되었거나 훼손되었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용이 원본과 같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성을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한편 훼손되지 않은 정보를 볼 수 없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권한이 있는 사람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증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기밀성, 무결성, 인증. 기밀을 지키기 위한 요소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암호를 만들고 암호를 푸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암호는 이 과정에 따라서 사용됩니다. 암호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서 이 과정에 약간의 변형이 있을 뿐입니다. 우선 보고되고 있지 않은 데이터를 평문, 영어로는 plain text라고 합니다. 암호화된 데이터를 암호문, 영어로는 cipher text라고 해요. 평문을 암호문으로, 암호문을 다시 평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암호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3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알아봅시다. 우선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드는 과정을 영어로 encryption, 한국어로는 암호화라고 합니다. 암호문을 평문으로 만드는 과정을 복호화, 영어로는 decryption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암호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암호화를 달성했거든요. 어떻게 암호를 만들었는지 모르면 암호를 풀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의 암호는 알고리즘을 공개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대신에 암호를 만들고 풀 때 비밀 정보를 썼습니다. 이 정보가 없다면 복호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정보를 열쇠라는 의미에서 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암호가 동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안 들리던 게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IT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용어들이 사실은 이 친구들이었는지를 알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박수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암호법은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양방향 암호화와 단방향 암호화가 그것입니다. 암호화, 복호화를 모두 할 수 있는 암호법을 양방향 암호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암호화하면 떠오르는 가장 전형적인 암호화가 바로 양방향 암호화예요. 정보를 감추는 기밀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근데 희한하게도 암호화는 되는데 복호화는 되지 않는 암호법들도 있어요. 이런 암호법을 단방향 암호법이라고 합니다. 복호화되지 않는 암호법이 왜 필요하냐고요? 단방향 암호화는 기밀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결성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암호법을 이루는 가장 큰 틀의 인식을 얻은 겁니다. 기념으로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단방향 암호화, 양방향 암호화. 양방향 암호화는 다시 대칭키와 비대칭키로 나누어집니다. 대칭키 방식은 암호화와 복호화를 할 때 모두 같은 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자, 비대칭키 방식은 두 개의 키가 사용됩니다. 하나의 키는 암호화를 할 때 사용하는 키고 다른 키는 복호화를 할 때 사용하는 키입니다. 굳이 키가 두 개여야 되나? 정당한 궁금증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그 궁금증을 다 푸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눈여겨보시고 넘어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대칭키 방식 암호화는 인류의 오랜 꿈이었어요. 1978년에 비로소 등장한 이 암호화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인터넷 쇼핑도 하고 로그인도 하고 금융거래도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암호화 방법이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고 지금은 넘어갑시다. 자, 다시 정리해봅시다. 암호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다고요? 단방향 암호화와 양방향 암호화가 있습니다. 단방향 암호화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제품으로는 MD5, SHA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양방향 암호화는 대칭키가 있고 비대칭키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 대칭키 방식에는 AES가 대표적이고 비대칭키 방식으로는 RSA가 대표적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암호화를 지배하는 가장 큰 틀의 구조를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아마도 암호처럼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당연하죠. 이 추상적인 느낌을 서둘러서 구체적이고 유용한 느낌으로 복고화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관념을 복고화할 준비가 되셨나요? 출발합시다.